자, 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빠른 시간 내에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정말 우주에도 그리고 해저에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이제 경제성이죠.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오늘만큼은 계산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게 가능해도 이 정도 들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문 박사님, 아니 우주에 그래요 도시까지는 말고요. 그 우주 정거장 이거 하나 보내는데 얼마 정도 듣나요? 몇백조라 그랬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 보통 저도, 이럴 때는 그냥 물음표라고 합니다. 예. 네. 아니, 저도 화성에 기지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지. 네네.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물건 하나를 거기다 옮긴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드는지. 네. 이를테면은, 생수 500ml 두 병, 그럼 1L죠. 네네네. 1L를, 지구 저궤도 상공을 돌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리는데, 네. 제일 싸게. 싸게, 싸게. 발사비용 먹혔을 때, 예, 한화로, 예. 한 2천만 원 정도. 얼마요? 2천만 원.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물병 두 병이 2천만 원. 네.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으로 사면 천 원 미만에 사는 500ml 물병 두 병 2천만 원. 맞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어떤 우주비행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 내가 어제 마신 커피가 내일 마실 커피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공기 중에 어떻게 보면 떠다니니까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많은 양도 필요 없겠네요. 네, 심지어는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의 땀하고 눈물까지도 네. 재활용합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500ml 두 병이란 건 이 땅 위에서는 그냥 갈증 날 때 마시는 정도지만 거기서는 내가 그냥 거기 있는 동안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물의 양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거기서는 버리는 거는 죄악이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얘기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워서 아니, 죄송한데 이거 굉장히 아주 한밤에 하는 프로는 아니거든요. 자칫하면은 죄송한데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 자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다 주무실 것 같아. 자, 해저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물 밑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여기에 그 수압이나 이런 걸 견디면서 뭘 짓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많이 들죠. 많이 들긴 네. 하는데 우주보다는 쌉니다. 네, 예전에 그 독일 건축학계에서 네. 과연 해저 도시를 짓는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했는데 추산한 바로는 육상 도시, 네. 땅값은 빼고 건물비만 이제 생각하고 건물비만 육상 도시 건설비에 한 40배 정도 들 거다. 40배. 라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뭐 평당 네.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막 때려 보면요. 네. 평당 했을 때 40배면은 한 4억? 4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쌀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네. 지금 평당에 계산한 건 땅값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아파트 건설비 봤을 때는 네. 뭐 평당 그렇게까지는 안 들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우주랑 비교를 하면은 현재 있는 그 ISS 국제정거장 네. 우주정거장과 비교를 하는데 ISS에 들어간 건설 비용은 약 200조가 들었습니다. 200조. 200조 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울산 앞바다에 지을 예정인 그 해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우주 도시보다는 한 7천분의 1 수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뭐 우주 갈 필요 없겠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예, 예, 예.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우주로 까지 굳이 나가려고 하는가.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못 산다면은 사실 바다에서도 살기 힘들 거다. 땅이 다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우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끓을지 산화가 돼서 황산화물이 돼가지고 버글버글 끓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릴지 물고기 키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주밖에는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를 잡아삼키는데
지금 거기 바닷속인들 뭐 돈이 조금 든다고 바다로 끊겠습니까? 저 같은 우주로 나갑니다. 아, 아까 몇 푼 아끼려다 생명이 날아간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기문 박사님? 아니, 한사 박사님 그 2회였나요? 우주 방사선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공개하시는 거. 아, 잠깐만요. 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에 그 룰이 있습니다. 아, 예. 가족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편 얘기는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요. 공개하시는 우리 룰입니다. 예. 뭐 그런 기억이 나서요. 아, 예. 예. 지구가 정말 힘들어지면 사실 뭐 물리라고 안전하지 않은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만약에 태양이 아까 문제가 되면 화성도 뭐 살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더 거죠. 멀리 가야죠. 훨씬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용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는 뭐 비교한다는 게 무의미할 겁니다. 사실 극한 환경에 어떤 구조체를 짓는 것에 있어서 뭐 우주로 나가는 것이 당연히 그 이동 비용 때문에 이제 비용으로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해저 도시라는 개념을 거기에 가서 꼭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원의 개발이나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주에서도 이제 지구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바다에는 굉장히 무한의 많은 어떤 자원의 보고가 있다. 그것들을 개발하는 비용은 이 해저 도시의 개발이 충분한 경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주 도시는 사실 그걸 통해서 직접 경제적인 이거보다는 뭐 생존의 문제라면 이것은 이제 경제성의 문제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 광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죠. 비용의 측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저 도시로 가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그 해저 광물들을 채취하고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한 건 맞나요? 예, 유리하죠. 우선 광물도 있고 그 해저 바닥에는 이제 망간 단계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철광석들 그런 네. 금속 자원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석유의 한 40% 정도는 바다에서 뽑아낸 겁니다. 네.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그 광물 자원도 더 빨리 캘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화성에는 뭐 없나요? 네, 화성에도 광물이 많이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나사하고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15개 나라에서 M2M이라고 해 가지고요. M2M. 네, Moon to Mars라는 거대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올해 6월 달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달 표면에는 소행성들하고 혜성들이 충돌하는데요. 소행성에 굉장히 많은 희귀 히토류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새롭게. 아, 우주의 원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구의 굉장히 희귀한 원소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달 표면에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광맥을 밑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긁어서 쓰면 돼요. 진짜 그 벌교 같은 데 보면 꼬막이 네. 그냥 널려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뭐 따로 캘 필요가 없이 그냥 주워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네, 아, 네. 그런 느낌이군요. 예. 이거 뭐 국갱이질 할 필요도 없이 네. 주워 팔만 있으면 된다. 네. 아, 그런 거군요. 아니, 그런데 그거 가져오는데 물병 두 개에 2천만 원인데 다시 가져오는 게 아, 예, 예. 그거는 지구 중력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대가입니다. 네. 일단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고 화성의 중력은 3분의 1이고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화성 가는 거는 그냥 초고속 하이웨이예요. 아. 예, 그것 때문에 나사랑 외국 우주 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네.